태양이 내리쬐는 도시의 갑갑한 여름,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쯤 산의 푸르른 여유가 손짓을 합니다. 아, 오늘 폭염주의보라던데 그래도 산에 오니까 시원하네. 기분 좋은 선선함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곳, 오늘은 또 어떤 반가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더 깊은 곳을 향해 다가가게 만듭니다. 어? 뭔 움직임이 보이는데? 어? 저기 계신다. 아, 안녕하세요. 아, 맞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MBN 나는 자연인에서 나온 이승윤이라고 하는데요. 아, 요쪽에 혼자 사시는 분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아, 제가 혼자 사는데 여기. 아, 혼자 사세요? 아,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숨 잡아드릴까요? 네, 잡아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몸 좋으시네. 아유, 운동 좀 많이 하셨나 봐. 아, 싱그러운 녹음으로 우거진 이 계절의 산만큼 아주 활기찬 자연인을 만났습니다. 아니, 근데 어르신이야말로 이 팔뚝이 장난 아니십니다. 부대가 아니야, 그냥. 어이, 핏줄이. 아니, 핏줄이 이렇게. 지금 탄하신 건 아니죠, 지금? 아니. 뭐라 그럴까, 이게. 저는 그냥 운동을 해서 헬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풍성 근육인데 이건 어떤 생활 속에서 이 나오는 이 진짜 실전 근육. 힘 좋다고 저 얘기 만들었어요. 아, 뭐래. 실례지만 그 연세가 어떻게. 아, 사준산 개띠 73세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아, 뭐 팍 사갔지 뭐. 아이, 그래서 그냥 이제 젊어지려고 산에 들어온 건데 여기. 나이가 들어간데도 놓칠 수 없는 청춘. 평소 즐겨 입는 옷이 찢어진 청바지라니. 야, 이거 뭐 자연인의 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치골 캐는데 이거 직접 좀 도와줄 거예요? 아니, 이게 발에 채이는 게 이게 칙인가요? 아, 이게 칙이요. 엄청나네요. 예. 이 굵은 거, 그래야 이게 먹을 속도 있고 약 보약이 되지 그냥. 아, 이걸 캐고 계셨던 거예요? 예. 이 더운데? 더우면 땀을 쭉 빼야 그냥 몸이 개운하고 좋지. 그래도 뭐 힘 있고 그냥 떡이시니까 잘할 것 같은데. 그럼 아, 딱 30분만 느껴볼 거야. 그러니까. 자, 자연인의 혈기에 승윤 씨도 손을 보태봅니다. 아, 근데 어째 뿌리를 드러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 이거 오자마자 이 한 두 시간 동안 땅만 파고 있네. 오, 잘 파시네. 뭐 이런 거 많이 해봤나 봐요, 어떻게? 어? 어휴. 나하고 여기다 그냥 같이 살자고요. 어? 야. 나왔어, 나왔어. 야, 뭐. 어, 나왔어요. 오. 야, 시간이 걸린다 싶더니 드러낸 자태부터도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 크다. 자, 이제부터는 자연인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죠. 오, 나왔다. 오, 크다. 와. 야, 야, 크다. 오. 야, 둘이 들어야 되겠나? 혼자 못 가겠네, 진짜. 직 봤다! 직 봤다! 나도 봤다! 야, 10년이나 산의 기운을 머금은 칙을 만난 거는 자연인도 참 오랜만이라고 해요. 기분 좋은데 꽹가리 한번 쳐야 되겠는데? 아니, 이 산에 꽹가리를 들고 다니세요? 신난다. 아, 신난다. 아, 멧돼지 쫓느라고 갖고 댄 게 내 나 이게 무기야 이게. 아유, 혼자 계시니까. 네. 내가 이거 기분 좋으면 밤새도록 이거 치고 놀 수도 있어. 밤새도록요. 혼자서. 나무리. 얼쑤 신명 난다. 아, 국악기 다루는 게 취미라는 자연인. 산 중에서는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풍류를 즐길 수 있으니까 흥이 배가 됩니다. 아! 야, 이 팔뚝의 비결이 이거였군요. 네. 이거 하도 많이 치시니까 이게 흥이 나네요. 신나네. 슬슬 들어갈까 이제? 아, 그럴까요? 네. 아, 이제 한 온 지 한 4시간 만에 집에 가는군요. 네. 오씨! 야, 여기 경사가 험하더라고요. 네. 해발 500m, 마을에서 5km 떨어진 산속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집 한 채. 8년을 헤맨 끝에 이 땅을 찾았습니다. 아늑하면서도 탁 트인 전경은 고된 도시살이의 답답함으로부터 이 자연인을 한순간에 해방시켜줬죠.
반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예. 이게 계단식이네요, 계단식. 계단식이라거나 이게 돌바닥이고 맨 풀밭인데 예. 비 오면 꿈쩍을 못해 미끄러져가지고 맨날 코방아 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돌로 네. 하나하나 그냥 쌓지 그냥. 아, 그 계단을 만드신 거예요? 예. 계단을 이용하니 밭관리도 수월해졌고 덕분에 30가지가 넘는 작물들이 아주 풍성하게 여물어가고 있답니다. 여기가 뭐 밭으로 쓸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럴 만한 땅은 아닌데 이걸 또 밭으로 이용을 하시네요. 계단식으로 만드셔서. 그렇지.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하면 다 어디 가도 먹고 살아 그냥. 산쪽에 가서 사는 게 길에서 이래 산 사람이에요. 이곳을 홀로 일군 지 4년이 됐는데요. 녹록치 않았던 그 시간 동안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으니 더 특별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 오, 근데 가까이 와보니까 진짜 아기자기하게 뭘 잘 꾸며놓으셨네요.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자연을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 정원엔 그에 꼭 맞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정자! 아. 이거 직접 지으신 걸 거 아니에요? 아, 직접 지었지, 이거. 기둥하루 세워 저 깎아서 끼워가지고 대고 위에 저 지붕 올리고 하루 또 여기 밑에 이거 까는데 하루 그래가지고 한 3일 정도. 정자에 앉아서는 이 연못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아, 저거 떠 있는 거 저거 많이 보던 건데 저거. 어, 저거 옥잠에. 옥잠? 응. 불의 옥잠. 어, 저 초등학교, 잘하시네. 초등학교 응. 자연 시간 때 배웠던 건데 불의 옥잠. 잘하시네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만들어 놓는 걸 뛰어넘어서. 그렇지. 굉장히 뭔가 아름답게 네. 꾸며놓으셨는데요. 네. 돌 하나하나 쌓은 거 모양만 봐도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게 걸리는데 한 5일 걸렸지 뭐. 아, 5일. 굳는데 방수해 굳는데 뭐 이틀이고 돈을 하루에 쌌어 이거 다. 아, 이게 5일 만에 다 돼요 이게? 네. 5일 만에 그냥 아... 등질이 굽혀갖고 이거 하고 치면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그냥 컴컴할 때도 안 보일 때까지 해야 돼 성격이 한번 손을 대면은 끝을 보는 아 끝을 보지 I am going to the sea. 이곳을 가꾸는 동안엔 나이를 잊고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돌과 흙을 쌓아 올리고 갖가지 채소와 꽃나무에 섬세한 손길을 보탠 지난 4년은 그야말로 열정의 기록이었죠. 네, 그리고 산중살이의 피로를 풀어주는 쉼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요것만큼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얼렁얼렁 지른다고 콘테나 두 개를 양쪽에다가 아, 이거 콘테이너예요, 이게? 예, 콘테나 양쪽에 놓고 가운데를 3m 띄워가지고 내부에 벽면을 세우는 수고를 줄여서 집 짓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컨테이너 외벽에 패널을 붙여 1년 만에 완성한 집입니다. 나이도 있고 그래서 예. 언제 이걸 살 것 같냐 얼마나 살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아니 여기 그럼 들어오실 때 나 연세가 어떻게 69세 된 거지 아 조금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서 그렇지. 하루라도 빨리 모든 걸 완성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밤낮을 그냥 없이 그냥 막 해다니까 밤에 되다 보니까 손톱 발톱이 두 번 세 번씩 다 빠진 거야 이거 내가 이거 칠째 아, 그렇게까지 네. 하시면서 이걸 다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딱 놓여 있으면 보람 있고 아.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구나. 네. 그 기분에 그냥 아주 흐뭇합니다, 그냥 아주. 아. 그래요, 그러시겠죠. 자연님 말을 들으니까 집 안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 산에 들어온 후에 새로운 취미가 하나 둘 생겼다는 자연인. 덕분에 집 안은 점점 좁아졌지만 뿌듯함은 더해졌다는데요. 자, 이게 참 큰 나무인데 이 아람들이 이게 넘덩어들이 이게 깎다 보니까 이게 나와가 보니까 고슴도치 모양이 나가지고 이 꽁지까지 있어가지고요 꼬리. 고슴도치 같아요. 들어봐. 그래가지고 이 광수리 이게 소나무 향도 좋아요. 이건 딱 이건데요. 이렇게 딱.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사람. 야 이게 근데 다 자연에서 이제 직접 가져오셔가지고 이걸 다듬으신 거잖아요. 그냥 칼 하나만 가지면 그냥 해결해 그냥. 도시에선 먹고 살기 바빠서 취미라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죠. 자연을 매만지고 다듬는 즐거움은 늦깎이 조각가의 산중일기를 더 신나게 합니다. 여기는 2층이야. 이거 올라올 적에 네. 까팔아가지고
양쪽 밟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어. 여기를 딱 잡고 네. 양쪽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떨어질 힘도 없고. 네. 와, 또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채광과 통풍까지 신경 쓴 덕분에 종일 햇볕이 들어오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형제가 많다 보니까 그 조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크게 만들어 혹시라도 올까 하고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가족들 위해서.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써도 되겠네요. 아, 그렇지. 아, 저는 이게 특히 이 창문. 전망이 좋아요. 아, 정말 좋네요. 계절의 아름다움을 때맞춰 누릴 수 있는 공간이네요. 자, 거기다가 또 다른 행복 한번 보태봐야죠. 슬슬 출출해질 시간이잖아요.